아, 군필 17세 여고생입니다. 저 원어 캐릭터 보면 모르겠어요?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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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만 들어도 언냐지? 언냐, 언냐지. 나 얼마나 톤이 높은데. 아싸 좋아요. 쿵쿵 따리 쿵쿵 따 쿵 으아 으아 봐요 여기서 으아 좋아요. 오케이 좋아요. 원 투 쓰리 하나 둘 박수 좋아요. 단부터면 도대체 몇 살인가? 아 17살이라니까? 근데 쓸 때 17살이면 도대체 몇 살부터 아니 지금 17살이라고. 그러니까 지금 17살이면 몇 살 쓰리면 몇 살 때부터 철권한 건가 그러면은? 최소 영유아기 때 아닌가? 아 내가 그거 있어. 내가 뭐냐, 내가 병설 유치원 철권 짱 먹었거든? 어린이집에서 철권 짱 먹었는데 그때가 제 나이가 3살이었거든요. 3살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철권했는데요. 선생님 쫄리세요 이러면서 슬라이딩 막 몇 번 심어주니까 선생님들이 화딱 지나가지고 저 때리려고 그러더라고. 아 선생님, 아, 그 철권으로 승부를 하셔야지 왜 폭력을 들으십니까?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네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가능성이 무한한 17세 군필 여고생장입니다. 옹무신조 우리의 결의. 우리는 국가 국민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. 하나. 하나. 너 씨발 군대 안 갔다 하지. 야 씨 사운드가 몇 년인데. 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업하면 조국총리 몇 군 된다. 둘. 우린 실전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에 승리한다. 넷. 우린 복귀를 주사하고 상관을 먹이 복귀를 한다. 넷. 우린 명예와 신의 지키면 전으로 굳게 단결한다. 원래 군생활 잘 못하는데 이런 거 잘 배우더라. 개새끼냐? 17세 여고생장보다는 나이 많을 거 아니야, 오빠들. 17세 여고생장 갔다 왔으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맞춰줘 이 새끼야 제발. 제발 내 말에 맞춰줘. 씨야 이 개새끼야 맞춰주라고 했잖아 너. 야 이 새끼야. 아 민심을 봐야지 민심을. 야, 그럴 거면 너 대통령 하세요. 일단 보내주고 말할래? 장놈은 새끼. 전 15살이라서 안 갔는데요 수고. 아직 남았네. 아 그러니까 15살에 가야 돼요. 저 17살 지금 군필 여고생인데. 늦었어요. 얻는 갔다 와야 돼요. 네, 빨리 갔다 와야 돼. 지금 늦었다니까. 예. 아니 뭐 돈 미세가. 근데 뭐 그게 그냥 인생 살면은 솔직히 다 돈 아닙니다. 17세 여고생이 하는 말이야. 아저씨 깜빡이. 아 뭐야 리프터 거리. 근데 미친 새끼보다는 미칠 수밖에 없는. 아, 그게 현실인데. 17세 여고생장도 아는 현실입니다.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막 돈 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돈 미세보다는 저기 돈 없애. 어 돈 없애. 돈 없는 새끼. 야 돈에 미쳐봤으면 좋겠다 진짜 씨. 약간 있네. 17세 여고생과 그 선생 제발 끊어주세요 제발. 그건 꺼야 됩니다. 혼자 보세요 일단 혼자. 아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저 좀 추천 좀. 아 죄송합니다. 좋아요. 저 나도. 이따가 번호 뿌려놔라. 나도. 어. 아 예 저 친구 있어요. 저 친구 없을 줄 알았죠? 신기하죠? 흥 님들보다 많거든요. 님들은 하나도 없죠? 난 한 명 있거든. 17세 여고생장이랑 친구 먹을 사람? 그 저기 저기 친구 면제 줄거지. 아 기다려봐 이 새끼야. 이거 할 때 됐는데. 아 입금비가 나도 입금 받아야 돼. 오늘 나오는 거는 입금 얼마 줄 거야? 오늘 나오는 거 입금 얼마 줄 거냐고? 아 가만 있어봐봐 할부로 줄게. 알았어 알았어. 어, 기다려 진짜 할부로 준다니까 뭐 잠깐만. 아니 아파요. 왜까 아파요. 좋아요. 아 일단 내렸어. 좋아요. 오 커서 샤오유가 유부님보다 누나임? 아니 누나 아 언니 누나라고 하는 거 아니 언니 어디 지금. 아 저 언니 성인이에요. 근데 지금 꿇었잖아. 지금 3년 꿇었어요 지금. 아직도 교복 입고 다니는 거 봐. 학생 주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았지. 아씨 저 새끼 또 진짜 뭐냐. 남자 쫓아다닌다고. 남자 쫓아다니느라 학교 꿇었고 막 어? 세계를 구하겠다니 지랄 연병하느니 하는구만. 학생 주임이 얼마나 싫어하는데. 아 그거 알아요 님들. 샤오이 언니요 담배 핀다? 그래서 정황 먹은 거잖아. 그래서 정황 먹은 거야.
몰랐구나, 진짜. 본인은 왜 안 먹었어요? 저요? 아니, 사람이 이제 가릴 때가 있고 저기 할 때가 있지. 아니, 저 언니는 막 세계를 막 구한다고 막 난리치다가 지금 카벨만 걸려가지고 그런 거지. 나는 한낱 게임을 하는 그냥 일반 유저라고. 저 언니 왜 이렇게 좋아? 혹시 왜 이렇게 자세히 아름? 아, 저 언니가요. 아, 들리는 썰이 너무 많아. 내 주위에서 들리는 썰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, 안 들을래? 안 들을 수가 없어, 진짜. 소문 안 좋은 언니야. 너무 안 좋아, 저 언니. 저 언니가 진짜. 알라, 나 까먹다니까, 진짜. 맨날 남자들 막 구하러 다니고 막 난리친다고 하는데, 정작 성과는 없으니까 막 맨날 담배 피고 뒤에서 술 먹고, 아유, 막 내 사랑 어디 가고 맨날 그렇게 한탄하고 있고, 아유, 나 저 언니 보면은, 아유, 난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.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, 나 그러다니까. 아, 이 언니 담배 시럽뽕 맞고가지고 지금 놀랐어, 지금. 정확히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해주세요. 온다. 와라. 오라. 으아, 좋았어? 가자! 이거거든요. 안 돼! 좋았어. 좋아. 자, 끝났다. 아, 이게 김치구나. 아씨. 아. 아우, 시글시글. 아, 망해버렸다. 아, 고생 많았습니다.